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30대 쓰면서 살면서 남편 연봉보다 많이 벌고 계시다면서요. 맞나요? 저기. 네, 맞습니다. 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부자로 가는 날이 브릿지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이름의 재테크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아린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딱 1년만 오랜 삶을 살아보기,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사실 내 집에 가자 이런 책을 냈고요. 네, 웹블로그로 많이 소통하고 있는 임다혜라고 합니다. 네, 필명으로는 풍뱅님이시죠? 네. 두 분이 참 공통점이 있는데요. 쓰면서 사시더라고요. 뭘 쓰시면서 사시고 계세요? 저기 김수현님은? 전 가계부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임다혜님은요? 저는 다이어리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되나요? 저희는 네, 그거로 많이 벌게 된 것 같아요. 가계부를 써서 많이 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쓰는 거를,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을 쓰는 게 가계부잖아요. 근데 그걸로 돈이 된다? 돈을 번다라는 얘기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벌고 있어요? 일단은 자금 흐름을 잘 파악하고 새 나가는 돈을 막아서 그 돈을 모아서 투자로 불리고 이거를 또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면서 이게 다 돈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대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이 되는데 정말 그렇고 쓰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저는 이제 그 20대 때 한번 폭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30대 때 이제 어떤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또 피드백 해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대로 자산 잃었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면서 남편 연봉보다 많이 벌고 있다는 게 많은 20대나 30대들이 꿈꾸는 게 아닌가. 그런데 두 분 다 사실 명함이 없지 않나요? 네, 명함이 없다라는 거는 소속된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1인 기업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풍백님은? 저는 전혀 그냥 기록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블로그에다가 옷무덤 한번 사진 올리시고 그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행거가 무너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그게 또 책으로 나오고 그 책이 나와서 또 강연도 하시고 또 최근에 어느 나라에 또 납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납품이라기보다 약간 이제 대만에 계약이 돼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를 또 이렇게 수출하고 또 있어요.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 알았나 싶기도 한데 사실은 전혀 몰랐고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약간 기록하는 걸 좋아했어요. 일기든 다이어리든 약간 계획을 세우고 이걸 얼마나 달성했나, 뭐가 좀 잘못됐나 잘했나 이걸 좋아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또 싸이월드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도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로 와서 계속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런 원래 활동을 했고 뭐는 잘 됐고 뭐는 안 됐고 올해의 목표는 뭐 옷 정리하는데 이건 또 잘 됐고 뭐 안 됐고 이런 기록을 했는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록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묶어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되고 또 묶어서 또 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책이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꾸준한 기록이 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고 가능성을 좀 알게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쓰면서 지금 하는 거고 가계부 쓰면서 또 책도 나오고 저기 김수현님은 가계부를 쓰면서 지금 보니까 연봉 3천으로 순자산 10억 만들었는데 6년 동안 이렇게 10억을 만들면 계산이 안 돼요. 3 곱하기 6 하면 1억 8천인데 어떻게 10억이 될 수가 있죠? 네, 처음에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 그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벌고 거기서 나온 돈이랑 또 월급 모은 돈이랑 합쳐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불어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스노우볼이 지금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순자산 10억 맞습니까? 지금 이제 이 책 나오 이거
마감하고 나서 좀 1년 지난 정도 되니까 13억 좀 넘는 것 우와.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13억까지 됐는데, 지금 브릿지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에는 보가 있는데, 다리가 하나의 보가 아니라 두 개의 보로 하는데, 하나가 지금 사실 부동산이고, 하나는 주식이에요. 네.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해서 비중이 좀 큰데, 한 85에서 90% 정도가 부동산이고, 나머지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벌고 있는데, 풍백님은 계획을 세워서 자산이 또 불어났나요? 그러면? 네,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저도 계획을 세워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 내가 지금 이 연봉으로 이렇게 저축하면은 내가 원래 목표했던 40대, 50대의 모습이 못 되겠는데 이게 위기감이 들어서 그때 이제 투자 공부를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 공부를 좀 별도로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 800만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또 아까 비슷한 코스를 가졌어요 하고 순이익을 다시 또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집이 한 8개 정도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바탕으로 또 이렇게 순자산을 약간 비슷해요 나이도 똑같고 저희가 순자산도 조금 비슷하고 저도 가계부를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수현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풍백님도 거의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돈 없이 시작한 거 맞죠? 예. 네, 그런데 몇 년 만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지금 몇 년 차예요? 저는 7년 차. 저는 11년 차, 10년 차. 그렇죠. 10년 돼서 지금 거의 이제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셔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또 같은 동작구로 같이. 근데 너무 그게 돈 한 푼 없이 서울 아파트 입성.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워너비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시도하시는 만약에 김수현님이 이제 결혼할 당시만큼 그렇게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때는 또 다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벌써부터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좀 이제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하려면 종잣돈 필요하니까 가계부 쓰면서 종잣돈 모으면서 공부하고 때가 왔을 때 기회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나이에 지금 풍백님하고 아리님 나이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거짓말. 정말 아무것도 그냥 단지 근로소득만 모았던 것 같아서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 20대, 30대 분들도 꿈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풍백님의 그 플랜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첫집 마련. 네. 그거는 그 뒤로 이제 자산을 불려갔지만 지금 뭐 자산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저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순자산이 한 10억에서 13억까지 왔다가 세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 하나 비과세 전략으로 네. 이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도 세테크도 잘하고 쉬고 계시는데 지금 결혼해서 지금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가정주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직함도 많은데 지금 직업이 몇 개예요? 풍백님은? 해보면 작가, 블로거, 유튜버, 네,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거의 엔잡러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잘 키우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은 네. 주중은 거의 다 시간을 비워두고 아이와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직접 육아를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너무 부럽다. 네. 아니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전업주부 하는데 남편 연봉보다 많이 벌면 이거 아니지 않나요? 사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약간 그때 느낀 게 신혼 때 정말 너무 없고 아끼고 동전돈을 모으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뭔가 종잣돈이 너무 있었는데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되기 전에 내가 내 손에 돈이 있었으면 이 돈을 아마 잃었겠다. 내가
돈이 신혼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으면서 공부를 모으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부동산 공부도 경매 공부도 2, 3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뭔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아 그때 돈을 모아가면서 돈 모으면 어떻게 쓰겠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고 도전을 하니까 부동산 공부 같은 경우는 한번 궤도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분야로 업데이트하는 게 좀 쉽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좀 보기가 쉽고 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부터 이제 주식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했었는데 대박.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자 제 기준은 짜투리 시간에 짜투리 돈으로 저희 한국은 약간 박스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권 밑에 떨어지면 사고 다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매매를 가져가자 해서 또 벌고 있고 요즘 소소하게 또 공부도 하고 있고 저는 또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이더리움 채굴을 네 채굴도 하시고 네 야 진짜 아니 아이도 100% 키우면서 이게 뭐 라이딩 하죠 이게 아이 픽업도 다 하죠 이제 좀 커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혼자 가고 있어요 아이 키우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다른 일들은 그래서 채굴이나 주식에 이런 사실상 부동산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 평생 집에서 이렇게 책 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로망이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자 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도 사실 시간 계획을 해서 올해 목표가 올해 말의 목표가 뭐 다이어리 강의 그게 뭔가요? 아 제가 이거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책이 올해 봄에 나왔는데 이게 원래 보통은 연말에 내년 목표를 많이 세우잖아요. 네. 제가 작년 연말에 뭔가 좀 이 내용을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책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맞아요. 1월 달에 나왔죠. 3월에 나왔나? 어. 이제 올 연말에 이 책 내용을 좀 말로 설명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디서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블로그에서 아, 제 블로그는 이제...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블로그가 검색에 나오지 않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저번에 들었는데요. 저도 1년 계획을 세웠는데 도달한 것도 있고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도달하지 못할까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성하지 못할까봐 그런데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내년에 그걸 달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세우는 게 어쩌면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는 20대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쓰면서 돈 벌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렇죠. 추천드리는 이유는 안 세워본 사람은 내가 이 목표에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많이 올해는 뭐 부동산 돈 공부도 하고 주식으로 돈도 벌고 모두 다 해야지 했는데 이거 실제로 목표를 세우고 한번 실천을 해봐야 아 이게 내가 이 공부는 몇 시간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몇 시간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면은 지금 다 못하시면 내년에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조절이 돼요. 이게 해보니까 나는 1년에 요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좀 더 노력하면 요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파악을 해야 그 다음 년도 목표를 세울 때 반영이 되고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좀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거 한번 해보고 말하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말고인데 해보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릿지 지금 책이 나왔는데 원래 브릿지라는 활동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2년 됐어요.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 사촌 동생이 돈이 이제 회사에서 오래 다녔는데 모은 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민 상담을 하게 돼서 그 사촌 동생 돈 모으게 하는 방법을 돈 모으기 블로그 올렸는데. 아 나도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해보자 하고 탄생하게 된게 브릿지거든요. 돈 모으는
됐네요. 돈 모으는 곳이네요. 네, 이제 처음에 돈 모으는 곳 시작해서 이제 이거 이제 돈 모았으니까 이제 불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다 아~ 해서 이제 재테크 스터디로 또 진화하게 된 거예요. 아, 돈 모으고 재테크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쪽으로. 네, 요즘에 또 주식이 좋다 보니까 주식으로. 아, 요즘 주식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특징은 이게 이 시기에 이게 좋다 그러면 바로 이동해서 네, 그걸 바로, 네. 하나에 아~ 저희는 하나에 너무 전문가가 되기보다. 시기를 잘 타할 수 있으면 수익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어떤 학문에 대해서 잘 배우고 나니까 다른 학문으로 넘어가는 데 되게 쉬워지는 네. 그런 것도 있겠죠. 심리가 비슷한 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니까 아~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야, 이거 쓰면서 돈 불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두 분의 정말 기록녀를 만난 것 같아요. 30대 기록녀 쓰면서 남편 연봉보다 많이 버는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분들하고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인연을 이어오면서 보니까 되게 꾸준하게 급성장은 안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방송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의 인연이 닿고자 원하면 이 부자로 가는 다리 브릿지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쓰면서 돈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알바했었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생활비 정도 벌었는데 그 돈 또 모아서 주식 투자.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선배님은 20대 때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저 비트코인. 아니 20대 때는 뭐더라고요? 아니 비트코인 그때 잘 몰랐는데 사람들. 저희 그때 10년 전쯤에 저희 앞에 빵집에 그 써 있어요. 뭐 빵값 비트코인으로도 받는다고. 진짜로? 떠내주래. 와 대박. 가족분 떠내주래. 아실 분 아니면 떠내주는데 이게 남편한테 이게 처음 결혼할 때 언제? 10년 초에. 10년 전이잖아. 10년도 더 넘었죠. 와 대박. 그러니까 되게 쌌던 건데 빵 사먹을 정도 돈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화폐 뭔가 있어 했는데 좀 이게 뭐야 그냥 사이버 머니냐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 다음에도 근처에 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운영하는 할아버지 어르신이 그때 막 비트코인이 이제 4천을 넘을지도 모른다 지금 사이 된다고 소리를 막 붙잡고 막 제가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되게 저를 좋아했어요. 스타스도 그렇고 막 내가 근데 저한테 죽여다 하는데 제가 그냥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기다만 안 듣고 넘어간 거예요. 안 사고 알아볼 때 생각을 안 하고 그때 좀 모르는 걸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없어도 되는 돈 정도 한번 좀 묻어놔도 보고 이렇게 해봤어야 되는데 해보면 느껴지잖아. 제가 테슬라나 이렇게 전기차도 전혀 관심이 없죠. 근데 미래를 바꿀 만한 이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데 그럼 요즘 메타버스도 되게 관심 많겠다. 나 메타버스 잘 모르는 건데 새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애 키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 책도 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